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잉 플라넷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펄형 노먼이 낚시를 하기 전에 해치 더 매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끼를 담아놓은 상자, 그것을 플라이박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플라이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이박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플라이를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있고요. 휴대성이 간편한 것, 메탈로 만들어진 것, 나무로 제작된 것 등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셔츠나 베스트에 부착할 수 있는 플라이박스도 있습니다. 소재에 따라 종류와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플라이를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 내부의 슬리폼 형태도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 CNF 제품의 이 세 개를 선호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플라이를 알맞게 배치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CFA1306은 내부에 슬리폼이 붙어있는 것과 한쪽이 수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슬리폼에는 중간 사이즈의 작은 숙들을 넣을 수 있고요. 다른 쪽에는 작은 플라이나 인디게이터, 소품들을 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죠. CFA1544는 양옆에 슬리폼이 부착되어 있어서 적당량의 플라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플라이 박스가 있다면 작은 플라이부터 큰 플라이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무리가 없겠죠. 플라이 낚시를 시작하는 입문자라면 작은 사이즈의 플라이를 담을 수 있는 S사이즈의 CNF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이를 설치할 때는 바늘 등이 슬리폼의 사이로 가도록 해주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개의 플라이 박스와 함께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CFA50THR은 겉표면과 내부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 플라이를 교체하고 나서 임시로 보관할 때 슬리폼에 끼우지 않고 바로 자석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플라이 박스는 주머니에 넣고 꺼냈다 뺐다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플라이 박스는 베스트나 가방에 부착시켜 사용하므로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신체 밖으로 노출시켜 사용하므로 플라이 교체에 매우 용이하죠. 귀찮을 때는 자석에 바로 붙여놓고요. 그런데 자석에 붙어있는지 모르고 움직였다간 플라이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속 내부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작은 플라이를 쉽게 달 수 있도록 스레더가 들어있고요. 다른 하나는 슬리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스레더가 있는 것이 4,000원 더 비싸죠. 스레더 가격이 4,000원 정도네요. 자, 이렇게 입문자라면 작은 크기의 플라이박스 두 개와 노출형 플라이박스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패치입니다. 플라이 교체 시 교체된 플라이를 플라이박스에 넣지 않고 임시로 꽂아두는 것인데요. 이것을 패치라고 부릅니다. 찍찍이로 되어 있거나 고정핀으로 베스트나 재킷에 붙일 수 있죠.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디의 대용량 플라이박스인데요. 많은 양의 플라이를 넣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가 커서 이거 하나로 다양한 크기의 플라이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플라이박스는 형태와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격도 그렇죠. 누가 어떻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처음 어떤 것을 구입하는가에 따라 물건에 길들여지기 마련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만 사용하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의견일 뿐 전체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플라이박스 구입 시에는 사이즈가 S인지, 스몰인지, 미디엄인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플라이박스나 소품들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샵들에 따라 가격이 3,000원에서 많게는 만원 차이가 나므로 여러 가게를 다니시면서 상품 가격을 비교 후에 구입하시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